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 민족과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과 희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와 같은 사회의 절망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부활 때문이며, 죽음의 문화가 세상을 범람해도 끝내 생명의 문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도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의미와 허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명에 이르는 길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죽음의 문화가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고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주의적 삶으로 인해 현대인은 무의미와 허무주의 속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 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죽음의 문화를 살려내는 생명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에 이어야 하겠습니다.